전국의 항구와 부두에 15,000톤의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 나는 내 남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나 이게. 해경은 공 씨를 구속하고 쓰레기를 공 씨에게 넘긴 업체 관계자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출나가는 컨테이너 야적장인 줄 알았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그 안에 꽉 이제 쌓여 있는 거죠. 만톤을 실어서 베트남 공장에서 거기서 그걸 폐비닐을 갖고서 기름을 짜내요. 자원을 한다는 거죠.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이런 걸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재활용이라고 만약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예요.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항구 근처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기물이 더 있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뿐입니다. 불법 수출된 폐기물, 과연 필리핀뿐일까? 저는 필리핀만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호치민에도 컨테이너로 폐금을 폐비닐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 있는 게 5천 개가 넘어요.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가고,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로 가고, 방글라데시 막히면 그 옆에 캄보디아 가고.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. 지금도 현재 사기 사건이 이런 사기가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. 법도 양심도 저버린 채 돈이 되는 폐기물, 그것만은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. 없어요. 오랜 추적 끝에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혹시 지금 군산에 계시나요? 예, 군산에 있습니다. 공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. 내가 교도소에 가도 난 안 친다고 했어. 얘는 영웅이라 스스로 예쁘냐고 얘기 해놓고 내 X X X도 안 해놓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에 대한 수출했는 건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? 얘가 제가 반문이에요. 내가 그럼 끝까지 갔어. 누가 얘기는 이와 관련하여 총 3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주범 공모 씨에 대하여 구속하였습니다.